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의 배치도 신경 써야 하고 레위지파는 성막의 해체와 조립, 이동에 관해서도 숙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신경 쓰는 동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의 형태나 임무의 형식보다 자신과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룩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이 다 만들어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는 죄 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다소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내의 탈선이 의심되면 남편이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만들어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후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저주대로 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확증 편향성 때문에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남편의 의심이 한 여성의 인생과 가정 전체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음과 의심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성경 전체에서 민수기 6장에만 등장합니다. 나실은 구별된, 헌신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 헌신 기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몸이 부정하게 되면 그동안 정결함을 지켜왔던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거의 대제사장 수준의 거룩함이 나시린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 제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적 삶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22절 이하는 제사장 축복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도 이 내용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첫 축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표시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가장 많이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시린 헌신 기간이 끝나면 그는 헌신 기간 동안 자랐던 머리카락을 밀어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거나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은 티를 내지 않고도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머리카락은 유독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은 헌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도 표가 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표가 납니다. 섬김이든 헌신이든 봉사와 구제든 남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표시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표시를 지우는 것까지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랑스럽다면 헌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깝지 않을 테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라면 헌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